오, 이분은 정리 개 잘해놨는데? 와, 이분 거 한번 보고 갑시다. 야, 이분 거는 정리 진짜 잘해놨다. 아식스 올블랙에 대해서 알아보자. 아식스가 가성비가 좋잖아요. 그래서 이걸로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야, 이분 거 보면 되겠다. 빠르게 훑어본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 오세요. 제가 여기 개념글에다가 넣어놓을 테니까 이분 거 한번 읽어봐봐. 완전 좋은데? 다섯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했대요. 올블랙의 정도와 느낌, 착화감, 쉐입, 가격, 무게, 이렇게 네 다섯 가지를 참고해서 했대. 1번, 졸트, 조그백이라고 불리는 아시스 졸트 조그백. 가성비, 착화감, 어글리 초경량. 모두가 아는 그 졸트와 조그백. 아, 내가 봤을 때는 좀 다르던데? 근데 졸트랑 조그백이랑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? 좀 소재의 느낌이 다르던데? 거의 비슷하긴 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이 나긴 하던데. 뭐 이런 정도의 메쉬 정도 느낌이 있다고 하고, 단점을 지적하자면은 이 메쉬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대.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가 않대요. 햇빛을 받았을 때 메쉬 부분과 이게 가죽 부분에 이게 대비가 너무 심해서 마음에 들지는 않대, 개인적으로. 착화감. 발볼이 매우 넓게 나왔대요. 그래서 발볼러분들이 신으면 좋겠다. 발볼러들이 신어도 될 정도로 발볼이 넓게 나왔고, 쿠셔닝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지만 젤 타입이 탑재되지 않아서 쿠셔닝은 덜하대. 그래도 가격대가 정말 저렴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가격대를 생각하면 59,000원에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번엔 젤 벤처. 가성비, 착화감. 이게 더 예쁜데? 이거 얼마 차이 나냐? 제가 얼마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, 나라면 그냥 젤 벤처 사겠다. 이게 훨씬 예쁜데? 이거 얼마야? 이거 만원 차이야, 만원. 야, 졸트랑 만원 차이인데? 이거 사세요, 그냥. 이거 그냥 괜찮네. 젤 쿠셔닝이 들어갔고, 쿠션이 약간 좋다고 합니다. 슈퍼 와이드 발볼. 발볼이 되게 두껍게 나왔고, 편하다고 합니다. 69,000원. 그 다음은 젤 카야노 25. 안 예뻐요. 이거 뒤에 모양이 너무 불호야. 일단은 이분의 의견은 제가 뭐 읽어보진 않겠지만, 이 어퍼 느낌 있잖아요. 이 가피 느낌이랑, 뒤에가 너무 불호인데? 진짜 너무 불호다. 그래서 저는 이거 비추. 무조건 이게 훨씬 이쁜. 젤벤처 6가 더 예뻐요. 무조건. 싸기도 더 싸고. 10만원 차이 나네. 무조건 이거 사세요, 여러분. 젤벤처가 훨씬 예쁜데? 왜 이렇게 비싸냐, 이거? 너무 안 예쁜데? 뒤쪽에서 발목을 잘 잡아준다고 하고, 얄쌍하다고 합니다. 쉐입이 잘 빠지고, 날렵한 어글리 실주 찾는 분들한테는 괜찮아 보이긴 하겠는데, 저는 이게 더 예뻐 보여요, 그냥. 다음. 젤 님부 20. 젤 님버스, 님버스네요. 젤 님버스. 베이퍼맥스 튜브리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다고 하고요. 이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고, 이게 그나마 낫네. 이게 2등? 1번은 젤벤처 6가 가격도 그렇고 정말 좋았고, 2번은 님버스 20이 더 예쁜데? 젤 카이나보다 저는 님버스가 더 훨씬 예쁘다. 님버스가 더 예쁘. 젤버즈 1의 모태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. 요거의 그 모태가 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. 15만 9천원이라고 하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? 이분이 이렇게 추천했는데,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일 사라고 하고 싶은 거는 젤벤처 6가 제일 괜찮은 것 같고, 그 다음으로 좀 디자인을 따지고 퀄리티를 따지자면은 님버스가 두 번째고요. 그 다음 졸트, 그 다음 젤 카야노 25. 이 정도로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. 2탄 봅시다. 하하. 뭐야? 미션 S 뭐 레더? 인조 가죽으로 만든 건데, 하하. 이건 아니다. 이거는 그냥 어글리다. 젤 오마이스. 오마이스.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. 이것도 그냥 나쁘지 않은데, 따지고 보면은 뉴발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가격대가 한 10만 원이 안 넘으면은 살만할 것 같은데? 아, 95,000원이네요. 일단 가격대가 95,000원이고, 젤이 들어있어서 일단 착화감도 편하다고 하고, 이런 식으로 뭐 신발 디자인이 좀 이렇게 990이랑 괜찮아서, 아식스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와! 젤 카야노 21. 젤 카야노 25보다는 예쁜 것 같은데, 너무 빤딱이는데? 이게 좀 사진이 과하게 나온 것 같아요. 착샷을 보면 안 그렇거든? 착샷을 보면 예쁜데, 이 사진이 너무 과하다. 요거가 개인적으로는, 젤 카야노 중에서 이게 제일 예쁜 느낌입니다. 남겨주신 걸로 제가 총평을 남기자면, 일단 1번으로 제일 디자인이 예쁜 거는 젤 카야노 21이 예쁜 것 같고요. 그 다음은 님버스 20이었나? 그게 예쁜 것 같고, 그 다음에 좀 추천해줄 만한 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젤 오마이스 3?
95,000원이라서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고, 이거 너무 좋은 정보인데?